면역세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오면 호중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가장 먼저 출동한다. 이후 정예의 전투부대인 T세포가 나타나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B세포는 각각의 바이러스에 맞는 항원을 형성, 외부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데, 이상이 발생한 세포의 독성 입자를 분비해서 암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듯 면역이란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는 인체의 방어군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어군 없이 질병과 싸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